주변에 도와주려는 사람들로 넘쳐나. 예, 그럼요.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그럼 어머니 그 혹시 26년 전에 수술하실 때도 그러셨나요? 그때 수술비가 꽤 나왔을 텐데요. 그럼 그랬지. 그때도 한웬 은인 한 분이 우리 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었지. 은인이 어떤 분이셨는데요, 어머니? 자세히는 몰라. 그 양반이 그냥 내 수술비를 전부 내줬어. 야, 정말 좋으신 분이구나. 아유, 천사가 따로 없네요. 그 어머니 혹시 그 은인분 얼굴은 한번 본적 있으세요? 봤지, 그럼. 병문안도 한번 왔었어. 그럼 얼굴 보면 기억하시겠네요? 아유, 기억은 안 나지. 그때가 언젠데. 예. 그럼 혹시 이름은 기억하세요? 이름? 아이고, 이름을 어떻게 기억해? 그만 가봐. 예. 어머니, 알겠습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네. 가만. 통장을 보면 이름이 있겠네. 통장이요? 그때 통장 가지고 계세요? 그럼 내가 통장 같은 건안 버려. 가만. 응. 아이고, 가만. 응, 여기 있네. 자, 봐. 여기. 아침에 체크아웃 했다고요? 예, 아침에 일찍 방 뺐어요. 그 홍만식이 방 뺐대. 당장 출국자 명단부터 확인해봐. 예. 어제 형사 얘기해. 움직임 있어? 계속 잘 살펴. 그 서교수 입국하는 날이니까 분명 움직임이 있을 거야. 형! 홍만식 3시 비행기로 베이징 출국 예정인데요? 뭐? 여보게. 어떻게 된 거야? 박 과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자네가 오늘 출국을 한다길래.
왜 연락...